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외래 퇴치어종을 활용해 유기농 액체비료를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악취가 적고 작물 생육에도 도움을 줘 농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우수성을 인정받은 신기술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는 백승배 씨. 지난해부터 쓰기 시작한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유기농 액체비료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것보다 악취가 훨씬 적어 안심할 수 있고 작물 생육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예, 아미노산 액비를 뿌렸을 때 이게 금방 그냥 그거 뭐 이틀 지나고 나니까 그 노랬던 부분이 까만 부분하고 같이 따라잡아서 똑같이 이렇게 자란다는 거. 그것이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게.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유기농 액체비료 제조 플랜트는 연간 수백만 톤에 달하는 버려지는 배스나 불누길 등 외래 퇴치 어종을 활용합니다. 환경을 보전하면서 폐기물을 유용한 자원으로 재탄생시키고 농가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액체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냄새 저감 장비를 통해 악취를 90% 넘게 잡았고 1년 넘게 걸리던 발효 공정도 3개월로 대폭 줄였습니다. 폐기되는 자원을 이용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도 하고 또 농가에게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양평군에 유기액비 제조 플랜트 8기를 보급. 올해는 농촌진흥청의 신기술 보급 사업에 선정돼 양평과 여주, 남양주 등 경기 지역은 물론 충청북도 괴산과 전라북도 부안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